오늘 설교 제목은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니느웨 백성이 요나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어요. 본문 2절에서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 사명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은혜로 이렇게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요나서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스시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도망하였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천천지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필은 이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심판을 전파라는 거예요. 사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원수의 나라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한 이 심판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알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서 빨리 다스스로 그가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풍을 통하여서 바닷가운데 폭풍이 대적하게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막 깨질 정도 되었고 배에 있는 물건들도 다 바다에 던졌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의 깊은 뜻은 징계를 통해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요나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자기 영광인 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나서 1장 12절에서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을 너희가 만난 것이 나의 영광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보다 배를 돌려서 육지에 돌리고자 하였어요. 그러나 바다가 더 흉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난 후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탁 던졌어요. 아 그런데 요나의 말대로 바다가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의 말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의 깊은 그 바다 속 위창까지 가면서 그가 회개를 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냥 바닷속 깊은 바닷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이 요나를 물고기를 명하여서 탁 삼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물고기 뱃속에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녹아서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죽음의 뱃속에서 음부의 뱃속에서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시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사명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어요. 본문 2절을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기 때문에 3일 길을 다녀야 된대요. 그런데 하루 길을 다니면서 그가 외쳤던 것입니다. 요나는 3분지 1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3분지 1을 감당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는 이 니느웨 백성은 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외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을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요나서 1장 2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보내든지 가야 하며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이때의 그의 고백은 슬프도 소이다. 주여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말이에요. 또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어느 곳에 보내든지 가야 하며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전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전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왕도 조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들에게 향하여서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라고 한 것입니다.
조선을 내려 때나 양 때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이렇게 금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배옷을 입으래요. 그리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또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선포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아느냐? 아, 이렇게 왕이 이 조서를 선포케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유창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심판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길을 다니면서 이 말씀만을 외친 거예요.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3분지 1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아직도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멸망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 그냥 망하기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왜 말씀을 증거합니까? 왜 하나님의 종 김명수 목사가 말씀을 증거합니까? 33년을 향해서 말씀을 왜 증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 은혜 받기 위해서,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CTS TV방송 설교도 했었거든. CBS도 설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CTS 유튜브 방송이 이제 나가요. 그리고 우리 성님께의 유튜브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왜 전하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내 가족이 또한 구원받고 또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세계 만민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니네 백성이 요나를 볼 때에 낯선 외국인이에요. 이 낯선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와서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백성이 이 요나를 말해요.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를 잡아다가 때릴 수가 있고 감옥에 쳐넣을 수가 있고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자를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한두 명 보낸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들에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만 했어요.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들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회개의 기도 놓쳐버렸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증거하여도 또한 이방인 느부갈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아름다운 솔로몬의 궁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바벨론 3차 침략 때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뜨고 있을 땐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귀인들을 잡아 죽이고 귀인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천한 백성만 남겨놓고 포도원지기 농사지기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이미 BC 722년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니네 백성은 낯선 이방인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렸어요. 바울은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찾아갔어요. 왜? 자기 동족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느 곳을 가든지 회당을 찾아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 안식일 세 번, 새 안식일에 성경을 풀어서 강론을 냈어요. 예수님께서 해받으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해받으신 것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힘닿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전할 수도 없는 자가 말재주도 없고 글재주가 없는 자가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으로 말씀을 탁 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서부터 7장을 아멘 아멘 하면서 읽는데 아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딱 읽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탁 임한 거예요. 네가 똑똑히 신대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은요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증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요나가 유창한 설교 한 게 아니잖아요. 40이 지나면 니네는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네 무너지리라. 하루 끼를 다니면서 외쳤어요. 이 하나님 말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상고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있는 능력의 말씀이래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 이 능력의 말씀이 이만이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냐고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았을 때에 뒤집어져 버려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 놀라움이 큰 확신하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므낫세의 손자 암몬의 아들 요시야 유다 16대 왕입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헌금함에서 모세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냥 읽기만 한 거야.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율법책을 읽기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통곡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27절을 보면은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28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재앙 이것을 보지 않고 너는 편안하게 내가 열조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여러분 니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왕이 조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어요. 니네 백성이 왕이 명령대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를요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일동을 다 감찰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찰하시고 본문 10절을 보니까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을,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하였지만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뜻을 돌이키시겠대,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전쟁이 일어난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모양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어. 한 번은 대홍수가 터진 후에 이북에서 쳐들어오고, 또 하나는 어느 나라에서 미사일을 탁 던졌는데 이북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기도하고 나서 아멘 아멘 받으시고,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백성도 헛된 신들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라 하신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므낫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룩한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뜰, 거룩한 여호와의 뜰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고, 많은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여러분 무죄한 자를 무수히 죽여서 피바다를 만든 사람이에요. 살인마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장관에 의해서 쇠사슬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크게 겸비했다는 거야. 크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요. 그랬더니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 여러분. 그리고서는 이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노라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내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응? 이렇게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사왕은 유다 네 번째 왕이에요. 35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구하고 찾고 찾았어요. 그래서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통치 못했을 때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예요. 구소 사람들이 100만 명이 쳐들어와 철병거가 300승이야.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유다에게는 없어. 유다 지파 사람들 군사가 30만 명, 베냐민 지파 군사가 28만 명, 58만 명을 이끌고 이 큰 군대를, 적군을 쳐들어가려고 간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서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여서 이들을 치러 왔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싹 쓰러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는 선지자 말도 잘 들었어요. 근데 36년째 됐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지도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니까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그래서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선지자가 충고를 하니까 선지자를 감옥에 팍 집어넣고, 39년째 됐을 때 발에 심한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병원을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한 거야. 이래서 망한 사람이 아사왕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35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지옥 간 사람이 이 사람이야. 영벌에 찬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유다 3대 왕 아비암은 얌은요 우상의 이름이에요. 얌은 나의 아버지다. 얌은 우상의 나의 아버지래. 그 악을 행했던 자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아비야가 된 거예요. 아비야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3년밖에 치리 안 했어. 그러나 이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거야.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무엇을 먼저 전파하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거든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읽을 때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야. 거울에 비춰보듯이.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큰 확신을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의 큰 확신 속에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